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네, 역대 우승자 보이고 있는데요. 넓은 강당 안에서 모든 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이세돌 구단은 중국의 신예 판율러를 만났습니다. 통합 예선을 뚫고 올라온 강력한 신예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판율러 4단의 흑번. 네, 역시 승자조 대국입니다. 이 판에서 승리하게 되면 최종국으로 가지 않고 바로 16강 직행하게 됩니다. 이세돌 구단은 32강전 1회전에서는 월드조를 뚫고 온 유럽 선수와 만나게 됐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도 어제 그 바둑도 봤어요. 네. 이세돌 구단과 이제 유럽 선수 알리 자바린 선수와의 대국 봤는데, 근데 의외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는데 초반 중반에서 종반 넘어가는 타이밍 중반까지는 의외로 판의 균형이 잘 맞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유럽 선수의 그 실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점 정도 치수는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말 실력이 많이 상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기사도 아니고 뭐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하는데 뭐 중반까지 그래도 균형을 맞췄다 이거는 엄청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이세돌 구단이 또 좌악이 화점 뒀다면 그 포석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판율러 4단 96년